할렐루야. 오늘의 묵상토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므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웃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8절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인도하고 또 바로잡을 수 있는지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재워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로잡아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도전과 의문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삶을 평가하고 또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규칙이나 지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과 유다 백성에게 내리신 심판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므낫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므낫세의 실수와 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기를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교훈과 또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소망합니다. 열왕기하에 기록된 므낫세 왕의 이야기는 강력한 경고와 또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뿐 아니라 무고한 피를 흘리는 가증한 행위를 저지른 인물로 기록합니다. 그의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나 약점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중대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러한 므낫세의 행동은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각한 진노는 단지 므낫세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죄는 그의 백성 전체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온 나라가 심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저지르면 그 죄를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만큼이나 강력하고 그분의 심판은 공평하게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판단하실 때 상징적으로 줄과 추를 사용하십니다. 이 두 도구는 건축 분야에서 수직과 수평을 재는 데 사용되며 정확하고 공정한 측정을 상징합니다. 줄과 추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은 유다의 삶과 행위를 그분의 완벽한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징은 우리 삶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정의와 또 진리의 기준이 되며 또 이 기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인도합니다. 우리가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그분의 정의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또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재는 줄과 다름질 추로 언급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 두 도구는 정밀하게 건축물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말씀에 따라 측정하고 평가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기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도전과 또 결정의 사항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악이 시작되는 날에 출애굽으로 보이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경험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후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여정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내는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히 주일 예배나 종교적인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행동과 태도로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분의 지혜와 인도를 따르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기준이 되며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인도하고 바로잡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 때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더러운 그릇을 깨끗이 씻어 엎어버리듯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인도하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는 오늘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행여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버리지 못한 악한 생활이나 옳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온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우리 삶에 기울어진 부분이 있다면 온전히 바로잡고 더러워진 부분을 깨끗이 씻어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줄과 추로 삼으십시오. 나의 생각과 또 행동도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에 매여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그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그릇을 깨끗이 씻어 엎듯이 우리의 삶의 불순물과 또 잘못된 부분을 씻어내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줄과 추로 삼아 그분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매일 그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단순히 지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는 변화와 성장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